제자에게 몹쓸 짓을 한 교사들이 잇따라 사법당국에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. 한 피해 학생은 충격으로 자해까지 했습니다. 정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충북 도내 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. 담임 교사가 선물을 만들어주겠다며 한 여학생을 따로 실습실로 부른 뒤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입까지 맞췄습니다. 아동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는 딸을 가진 53살의 가장이었습니다. 그대로 줄 수 없다. 내가 미쳤었는가 봐요.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. 피해 학생은 큰 충격으로 자해를 했고 이후 두 달여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또 다른 고등학교. 30대 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여학생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자세를 바로잡아주겠다며 신체를 과도하게 접촉했다 문제가 돼 휴직했습니다. 해당 교사는 교육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학교 내에서 일어났고 또 수업 시간 중에 일어난 일이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데는 학교장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. 두 교사 모두 직위 해제돼 중징계를 기다리는 상태. 지난해에도 제자들을 성추행한 충북 도내 교사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단을 떠났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